자, 이제 그러면 4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열심히 따라오느라 이제 애쓰셨는데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40번 볼게요. 자, 40번 요약문은 이 요약문 자체가 주제인과 동시에 서술형 관련해서 우리 내신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요약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문 봤더니 여기 실제 A에 해당하는 부분과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에서는 출제되었던 건데 채워서 봅시다. 자, backed by social norms that pursue intergroup equality까지 끊기고, 자, 여기가 주절이 되네. 자, backed라는 거는 supported. 예,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 사회적 규범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집단 간의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집단 간의 접촉, 그 집단 간이 만나는 것에 있어서 편견을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when it's read by organizational support. 자, 특히나 조금 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요. 이 intergroup contact를 받고 있는 거고, 이승. 그런 어떤 집단적, 좀 조직적인 도움에 의해서 이끌려지면 더욱더 그런 편견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요약문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사회 규범. 그런데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집단 간의 어떤 평등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사회 규범 자체가 이렇게 집단 간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어떤 서로 상의한 집단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촉에서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 규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organizational, 어떤 조직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제도적 지지. 이런 것이 플러스 알파 됐을 때 조금 더 편견이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원문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intergroup contact. 집단 간 접촉이라는 것은요, is more likely to reduce. 더 줄여줄 가능성이 높답니다. 아, 얘들아, 여기 more 반대되는 거 우리 less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뭘 줄여줄 가능성이 높대요? 예, 편견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답니다. 자, 여기 단어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지문에서도 계속 번갈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것으로서 자, bias, prejudice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and 그러면서 is more likely to에 같이 연결되고 있네요. 우호적인 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대요. 만약에 뭐 한다면요, 이 intergroup contact라는 것이 지지를 받는다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그 사회 규범은 뭐예요? 평등을 촉진시키는 그룹들 사이에. 이거 우리 애들 좀 전에 요약문에서 봤던 내용하고 같은 말이네요. 즉, 이런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규범이 서포트를 해주면 인터그룹 컨택트에 있어서 편견이 줄어든다. 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요, if the norm support openness, friendliness, and mutual respect까지요. 여기가 이렇게 주어동사 연결되네요. 아, 요거 우리 하기 전에 요거 문법 아주 가볍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여기는 지금 선행사 있고 대수로 연결되면서 동사성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고요. 여기 norms에 해당하는 거 s부터 있는 복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promote는 s부터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위치로 호환해서 우리 쓸 수도 있겠네요.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다면요? 개방성, 뭐 어떤 친밀함, 그리고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면, 그쵸? 그러면 그러한 집단 간 접촉은 has a greater chance, 더 큰 가능성을 가지게 된대요. 자, 어떤 가능성이에요?
changing attitude, 태도를 바꿔주고 여기 changing, reducing 같이 오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도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우호적 태도로 바꿔주는 거겠죠? 우호적 태도로 바꿔주고 편견은 줄여줄 가능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런 높은 가능성을 가지게 된대요. Then, 뭐보다? 만약에 뭐 한다면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지 않을 때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don't 이하에 생략된 말은 여기 이제 support 이하 말이 그대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법 같이 하나 챙겨볼게요. 여기 chance of 하나 그리고 여기 don't 이 부분 같이 챙겨볼게요. 자, 이 부분 우리 여기 잠깐만 빼서 보도록 할게요. 자, chance of ing 또는 여기 같은 거 같이 정리해 볼게요. 예, chances are that. 자, 요 형태나 요 형태나 예, 의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ing 할 가능성이 있다,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보시고 이 that은 접속사성으로 예, 생략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chance of ing 이렇게 태도를 바꿔주고 편견을 줄여줄 가능성,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support, don't support로 연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쓰지 않는다? 예, aren't로 쓰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회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 집단 간의 편견 줄어준다, 그리고 우호적 태도로 바꿔준다 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뭐가 하나 빠졌어요? 앞에서 우리 요약문에서는 제도적인 지지를 추가적으로 받을 때 더욱더 그런 편견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지금 사회규범에 대한 얘기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gral contact. 자, 여기 하이픈으로 짝대기로 연결된 것 묶으면 여기가 동사성이 돼요.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그러한 상호 집단 간의 만남. institutionally 앞에서 우리 요약문에서는 organizational로 나왔던 거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집단 간의 접촉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접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Sanctioned,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거 approved랑 같은 거고요. 자, 여기 문법상으로 잠깐 보시면 네, PP 형태가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명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 승인된 접촉 정도로 해석 붙여서 볼게요. 누구에 의해서? Outside authority, 외부의 권위자 또는 established custom,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관습, 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승인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즉 외부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있잖아 그 집단의 만남이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changes 보다 더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 우호적 태도로 앞에서도 바꿔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반이요. 잠깐 보시면 뭐 less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 지지받지 못한 그러한 집단 간의 만남보다 훨씬 더 예,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문에서 확인했던 부분이요. 사회 규범, 특히나 이런 제도적 집단에 의해서 그런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서포트 받으면 예, 보다 그런 편견을 줄이고 우호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 다 나왔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그러한 제도적인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제도적 지지 받아서 편견 줄였다 했는데 지금 그게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의 논리상 주제를 지금 먼저 딱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해보고 있네요. 자, 그게 없으면 members of an in-group 그 내부 그룹 사이에 있는 멤버들은요 may be reluctant to interact with outsiders 까지 볼게요. 자, 여기 어휘 관련된 거 잠깐만 볼게요. 자, be reluctant to 하면 요거
꺼려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걸로 on, 예, willing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예, 반이어로 예, 떼고 그냥 willing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계속 갈게요. 자, 내부 집단의 멤버들은요, may be reluctant to, 꺼려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럼 당연히 제도적 지지가 없어? 그럼 뭔가 어색하고 거북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outsider하고 interact with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즉 내부 집단의 멤버들은요, feel, 느끼기 때문에요. 뒤에 다시 예, 주어 동사성이니까 여기 접속사 that, 생략된 형태로 여기까지 feel의 목적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있었던 interacting with outsiders 하는 겁니다. 그 외부 집단에 있는 애들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것이 deviant, 좀 일탈이라고. 네, 또는 여기 지금 is 뒤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것이 좀 단순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울리기 거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휘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appropriate 하면 우리 적절한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으로서 뭐 suitable라던가 아니면 proper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의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on을 붙인다던가 뭐 improper 이런 형태가 되면 inappropriate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휘상 문맥상 의미가 맞지 않겠죠. 예, 계속 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뒤에 좀만 더 보죠.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however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아까 반대로 가정했다가 이걸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제가 나오겠구나. 아,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세로 돌아오고 있는 글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지지가 있어.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 상상해보세요. 이런 부분 얼마든지 빈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제도적 지지가 있으면 그러면 집단 간의 거부감이 없어지고 더 어울리려고 하고 더 우호적 태도로 나가겠구나 라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집단 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나오죠?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고 그쵸? 기대가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대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단어도 잠깐만 보면요. 여기 원래는 얘는 형태상으로 C, 뭐 A as B, 네, 같은 표현 볼게요. A를 B라고 여기다. 뭐 regard A as B, 뭐 consider A as B, 뭐 think of A as B, 뭐 view A as B, 뭐 look upon A as B, 예,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죠.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A, B, 예, seen as B, A가 B로 여겨지다, 간주되다. 그래서 여기도 to 부정사에 붙어서 to be seen as 형태로 연결된 거예요. 네, 마저 볼게요. 자, 그래서 아, 우리 끝난 줄 알았는데 예, 그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눈 뜨세요. 예. 자, 40번 보세요. 여기 for instance 이어서 예를 들어서 with respect to 하면 얘들아 한 덩어리로 뭐예요? 뭐뭐에 관하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뭐 한 단어로 regarding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desegregation, segregation 하면 얘들아 인종차별인데 desegregation으로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야 인종차별하지 마랑 관련해서요 초등학교에서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학생들이 매우 이거는 very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을 더 많이 하게 된대요. 수업에서요. 근데 어떤 수업에서요?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근데 어떤 선생님이야? 선생님 부연돼 있어요. 선생님은 authority figure, 권위자에 해당하는 것, 즉 이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어떤 제도,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에서 수행되는
그런 수업에서 더 많이 동기부여되고 더 많이 배운답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데요? 당연히 그럼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이 디세그리게이션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는 그런 제도,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제가 나랑 얼굴 색깔이 다르지만 더 많이 그 문화를 배워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다문화 가정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한쪽은 한국인인데 뭐 아빠는 뭐 한국인이 아니다던가, 쟤는 얼굴 색깔이 다르네, 쟤랑 놀기 싫은데, 이제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뭐 사회에서의 뭐 각종 공익 광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뭐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좁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근데 얘들아 호흡이 되게 길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for instance부터 계속 지금 연결되는 호흡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 중요한 거 조금 살펴볼게요. evidence that로 연결된 거 하나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nducted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whether than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통은요 이렇게 추상명사,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명사 뒤에 대수로 연결이 되면서 뒤에가 이렇게 완전 눈의 형태로 연결이 되면요, 즉 증거, 그럼 증거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대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그 접속사 중에서도 이 내용을 같은 것으로 풀어 설명한다라고 해서 동격의 대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that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호환해서 관계의 대명사로 호환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 좀 잘 챙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간단하게 볼게요. 예, 여기 명사 뒤에 conducted, 수행된 수업, 수업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관계로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 동사 얘들아 아니에요. 수행된. conducting, ing 형태도 쓰시면 안 되고요. 걔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ather than에 해당하는 거요. 자, P라기보다는 A. A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A와 B 형태 같은 형태로 여기서도 supported, 여기도 opposed 과거 동사로 잘 맞춰서 쓰여져 있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면, 자, 주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Reduced stereotyping, 줄어든 편견입니다. 예, 그런 집단 간 만남에 있어서요. 뭘 통해서 제도적인, 여기 하나 빠졌어요. support, 여러분도 채울 수 있어야겠죠? 예, 배웠으니까 제도적 그런 취지를 통해서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방식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주제 했다가 반대로 갔다가 다시 주제로 갔다가 예시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순서별과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거요. 예, 요 부분은 주어진 문장으로 보시고요. 일시정지 퍼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빈칸도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마지막 어법. 자, 한 거예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각각 여기 지금 PP 형태 두 번. 자, 그리고 동격 that, 예,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 핵심으로 기억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어휘는 우리 역시 유의어와 반의어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선생님이 조심해서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과 예, 이 부분을 같이 짝꿍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우리 앞에서 반대로 가정하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편견을 줄여줄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제도적인 도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편견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with, without, more, less의 페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40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